안녕하십니까. 차추리 방떼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맞이하여 아삭한 콩나물 식감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새콤달콤한 양념장까지 완벽한 물비빔 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이런 쫄면 하나를 준비해 줍니다. 당연히 쫄면 대신 소면이나 박상면, 직장인의 부족한 수면 등 다 좋습니다. 쫄면은 삶기 전에 이렇게 가닥가닥 뜯어둔 뒤에 팔팔 끓는 물에 그대로 다 넣어주고 3분 30초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쫄면을 푹 삶아주다가 다 삶기기 1분 전에 콩나물을 한 줌 가득 넣어주고 콩나물도 같이 한번 삶아줍니다. 다 됐으면 물을 다 버려주고 차가운 물을 한번 샤워시켜주면서 까불까불 전분기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줍시다. 고추장을 크게 듬뿍 든 한 스푼과 짭짤하게 진간장 한 스푼,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설탕은 반 스푼만 넣어주고 새콤한 맛을 더해줄 식초 두 스푼, 마지막으로 이런 갈아 만든 배 음료 하나를 준비해가 종이컵으로 한 컵 싹 부어줍니다. 막 갈아 만든 배는 음료 코너보다 조미료 코너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고추장이 풀리도록 골고루 잘 저어주면 새콤달콤 시원한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만들어둔 양념장도 다 부어주고 콸콸콸 깻잎 두세 장도 돌돌돌 말아가 썰어준 뒤 올려주고 삶은 김계란과 통깨까지 한번 뿌려주면 새콤달콤 국맛이 좋은 물비빔 쫄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찝어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아삭한 콩나물 식감과 맛쫄깃한 쫄면이 양념장과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마침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새콤달콤 물비빔 쫄면 한번 드셔보이도록.